네,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국 방면 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제가 계속해서 상담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. 왜 저렇게 올릴까? 그런데요,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고 있다면은 제 마음을 이해할 거라 봅니다. 자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다면은 저처럼 유튜브에 현재까지 700개 이상이 올라 있지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영상은 끝없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벽보를 붙이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? 내 자식을 좀 찾아달라고 사진을 프린트해서 사연을 적어서 그렇게 벽보에 붙이지 않습니까? A4 용지 크기 정도로요. 왜 그렇죠? 찾기 위해서요. 저 또한 유튜브에 계속해서 상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겁니다. 주님은 많은 사역자들 쓰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을 쓰지만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들어서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요, 나팔수 목사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해서 신앙 상담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상담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올림으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그 어느 나라에 있든 카카오톡이나 기타 어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번호를 제가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NAPALSU1으로 제 아이디를 검색하시면 제가 뜨고요. 또 핸드폰을 입력하시면 전 세계 어디든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 무료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 또 카톡으로 기타 어플로 상담 응하시기 바랍니다. 아주 급한 경우는 새벽에도 제가 받으니까 아주 급한 경우는 새벽에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요. 한 영혼을 향한 질주. 우리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겠죠. 한 영혼을 향한 끝없는 질주.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날 때 함께 기뻐하며 날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소망교회 나팔수 목사입니다.